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먼저 발견해서 상품화를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전에만 해도요, 중동이라는 나라는 아주 가난하고 또 사막뿐이었고 또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아주 닫힌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에 공업화가 발달되고 석유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아주 많은 양의 석유가 그 중동 땅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중동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고 중동의 석유 가격은 전 세계의 경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를 파내어서 그 석유가 보물이 된 그러한 나라도 있지만 요즘은요, 굳이 땅속을 파고들지 않아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네. 또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애플사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시작한 그 주인공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땅을 흘려서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석유를 캐나거나 금은 보화를 캐내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보물을 먼저 찾아내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땅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는 안 되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보물이 대단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그것이 영구적이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자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그냥 그가 묻힌 땅 몇 평에다가 그 안에 좋은 관, 그리고 그 안에 입은 옷,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전혀 영구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는요, 연탄이 최고였습니다. 땡감으로 빌 때다가 연탄불 들어온 뒤로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요즘 그 연탄 쓰는 집이 있습니까? 지금은 석유가, 석유를 떼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석유도 매장량의 한계가 있고 또한 이 석유 때문에 많은 이런 환경공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전기를 연구하고 수력을 연구하고 원자력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늘 보물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바로 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권력을 잡기 위해 살아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권력이 바로 보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학자가 되기 위하여 다녀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식이 바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모두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이것들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보물들은 그 가치가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선 보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옷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그냥 두면 곰팡이가 피고 나중에는 좀이 쓸어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또 새꽃이 종류도 녹이 쓸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종도 쓰지 않고 녹도 생기지 않는 보석 같은 것들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힘 센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허리케인 하기로 인해서 집이 침몰되고 침수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 중에 돈을 캐시로 잘 모아갖고 네? 아주 귀한 곳에 집에다가 감춰두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니까 몸밖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대요. 몸만 빠져나갔다가 돌아가 보니까 집은 뚜껑만 남고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 속에 있었던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평생 모아서 가지고 있던 캐시였는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보물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보물로 알고 즉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썩어서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한평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한평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돈은 세종대왕이 있는 그 한국의 돈은 한국에서
것만 통용되지 미국에 가져오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요, 그 공부를 미국에서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무리 양반집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미국에 와서 내가 양반인데 하고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고 한다면 그는 한국의 돈을 미국의 달러로 바꿔야 하고 또 미국의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야 하고 미국에 맞는 그것을 밑바닥부터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좋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권력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특히 이것들이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하며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상식량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케인이 오면 물과 여러 가지 비상식량들을 비축합니다. 그것을 비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이지 그 비상식량을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보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신 여러 가지 물질과 건강과 권세와 지식들은 우리에게 비상식량과 같은 것입니다. 위급한 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상식량을 한 달치, 1년치, 10년치 모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상식량은 그때 며칠 지나갈 수 있기 위해서 비상식량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비상식량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에 이것저것 딱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비상식량들은 우리의 위급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비상식량에 불과한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조난을 당한 사람은 비상식량이 있어야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식량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난당했을 때는요, 몸을 가볍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먹어보겠다고, 혹시 언제까지 내가 살지 모른다고 그 비상식량을 어깨에 가득 치고 어딘가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조난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빨리 최대한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은 산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다가 구조대를 만나서 완전하게 산 밑으로 내려가야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모아야 되고 권세도 잡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인간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인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이나 동료기,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료기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료기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너희 보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종이 쓰지도 않고 돈이 생기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의 가치는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글자 그대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인생에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보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정신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뿌려놓은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신앙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복은 모두 모래와 같은 복입니다. 이 복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모래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입술로 불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허무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자신은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변하기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수천억 이상의 보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캐시나 지식이나 권력이 보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하는 나 자신이 보물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임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전쟁이나 살인을 하지 않게 되고 정신병이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하면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거의 보물처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바르게 쓸 수 있고,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고, 권력을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또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남보다 잠을 번져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성실히 하는 것과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비상신앙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들을 나의 보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내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모의 일을 하는 것을 보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신량은 어떻게 만들죠? 내가 벌어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으로 비상신량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간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돈 버는 곳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지식이 자기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보고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찌하는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몸도 가 있고 또 그 돈을 그것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 없이 돈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자꾸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네? 그러므로 돈도 그것을 위해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를 보면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관심이 돈을 버는 데에 있다면 그 사람의 보물은 돈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있는가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면 있는가, 또한 내가 어디에 물질을 쓰고 있는가, 또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을 완전히 등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바꾸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을 때 물질적인 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전혀 그 순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 세상의 물질이 복으로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